출발 증시 현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좀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지난 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매출액은 66조 원대로 집계가 됐고, 영업이익은 12조를 넘었어요. 예상했던 것의 상단에서도 조금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12조라고 하게 되면은 참, 가장 많이 부른 쪽이 뭐 11조 5천억?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참 장사 잘했구나.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장사 잘했다는 얘기밖에 더 못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분기 실적 그 흐름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지난 흐름들보다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매출액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66조라는 수치가 과거에 한 2018년도부터 봤었을 때 나오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또 12조 같은 경우는 물론 2018년도 반도체 업계가 호황일 때까지는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나왔던 2019년도 흐름들 이후에 나왔던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 쪽에서 살짝 다시 한번 실적은 잘 나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이제 부문별로 실적이 아마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죠. 부문별로 나오게 되면은 가장 잘 나오게 나온 게 스마트폰 사업이 아닐까. IM 사업. 그렇죠. 여기가 가장 또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원래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IM 부분의 영업이익 물론 4조 원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 2분기 특히 이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또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렸을 때죠. 그때 이후에 최대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화웨이에 관련된 쪽의 이슈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2020년 예상하는 수치와 뭐 2021년까지 예상하는 수치가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SK증권에서 나왔던 뭐 보고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요. 게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화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흡수하는 쪽이 삼성전자 쪽으로 뚜렷이 나올 것이다. 한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마켓쉐어가 내년 같은 경우는 23%까지 더 확대되는 쪽으로 나온다는 분위기가 뚜렷한 상황이 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는 꺾이는데 그래도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다 죽느냐? 그건 또 아닌 관점 쪽에서 우리는 제재를 안 받았지롱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뭐 오포라든가 비보, 샤오미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애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점진적인 확장세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큰 구도는 이제 다시 예전 수준으로 떠올랐던 신흥강자 화웨이가 죽어가면서 오히려 또 삼성과 애플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눈이 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태블릿 PC. 태블릿? 이번에 어떤 이제 언택트가 뚜렷하다 보니까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죠. 뭐 그렇죠. 품귀 현상까지도 살짝 나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잘 팔리면서 지금 수출하량도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를 또 많이 바꿨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약간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높았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더 중요한 거는 마케팅 비용이 좀 감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들도 같이 이번에 본실적 발표할 때좀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IM 사업부가 선전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주제 사실인데 삼성전자 하면 또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아마 저기 그 3분기, 4분기 가야지 뭐좀 저기 그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쪽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걱정 반 기대 반 이쪽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업부 동향도 이보다는 지금 영업이익은 한 5조 5천억 정도 전망을 했지만 조금 더 나왔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이 가장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약간 단기적으로는 혼란의 시기였죠. 왜냐면 계속 반도체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물 거래 가격이 좀 약세로 두드러지게 이번 올해 좀 나오다가 이제 깜짝 반전이 나온 게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왔죠. 특히 화웨이가 이제 우리 제재를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급이
딸릴 걸로 보다 보니까 긴급하게 재고를 영끌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런 스팟 가격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화웨이가 더 살 수 없는 입장 쪽에다 보게 되면 잠깐 나왔던 반등은 또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4분기에 대한 걱정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DRAM이나 NAND 플래시 관련된 고정 거래 가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고정 거래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 말에 발표되는 고정 거래 가격이 적어도 지금 한 7월 달부터 보여줬던 수준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느냐 여부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선전, 그러니까 좀 현상 유지는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이러다가 경기 회복세가 좀 가시화되면서 내년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이 오히려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4분기 약간 우려감,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또다시 변화 가능성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삼성전자가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네.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선전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쪽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나오는 변화라든가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 판매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모바일 드램도 끌어올려지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이번에 얼만큼 반영되는지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고정거래 가격에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사업부의 선전이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었고 스마트폰과 함께 저희 또 가전 쪽에서의 실적 개선도 이번 분기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네.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가전 부분이나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일단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했어도 이번에 네.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전하게 되면 오늘 또 오후에 LG전자 실적 발표죠. 네, 그렇죠. 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당연히 또 코로나19 수혜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년 동기가 5,500억인데 1조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디스플레이 쪽도 뭐 TV 출하량은 14년 연속 1위, 뭐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쪽에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은 삼성이 이제 LCD 정리하고 또 이제 LED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을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 그런 쪽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는 또 이번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쪽이 재택근무 관련된 쪽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노트북 수요라든가 또 이제 모니터 수요 물론 영업이익률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볼륨이 커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도 아무래도 실적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쨌든 뭐 지금 그 좀 조금 전에 이제 저 뭡니까 그 반도체도 네. 화웨이가 영끌했다고 하신 적인데 네. 이게 여기 실적이 좀 영끌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확 튀었다 또 주저앉지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못 나와도 뭐 10조를 봤으니까 네. 분기 10조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어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것도 이유가 그렇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저기 전략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사실 이번에 그이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은 주가 수익률은 별로 성에 차지 않은. 네. 그렇죠.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성에 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기 저 이제 전략을 짜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실적 일단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좋다. 그럼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가 일단 가장 궁금한 네, 상황들인데. 네. 그래도 지금 뭐 실적 잘 나온 좀 잔칫집 분위기에 약간 제가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은 항상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다음 분기를 또 많이 보면서 네,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4분기 관련돼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즉 12조 발표했으면은 다음 분기도 적어도 한 13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장세로 들어가야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점진적으로 더 계속 붙을 텐데 4분기는 지금 예상이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1분기는 뭐 8조 2천억까지 약간 좀 묵직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 반응이 오늘 아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해도 뭐 6만 원대를 안착해서 더 계속 뭐 6만 3천 원대로 가기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단기 변화 이후에는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들 여러 가지 또 4분기부터 내년까지 그런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스마트폰 쪽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갤럭시 노트 20 초기 효과 때문에 이번에 잘 팔렸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시장도 회복되다 보니까 좋았는데 애플의 아이폰 12가 이제 또 출시가 됩니다. 13일인가 네. 네.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약간 경쟁에 대한 구도를 또 생각을 할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도 5G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부가 또 눈높이를 좀 맞춰가느냐 이런 여부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주가가 신고가 내서 계속 달려서 뭐 7, 8만 원 가기는 지금 시즌은 약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6만 원대 이상까지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분위기로 다음 분기나 내년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확 들어가 있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 기준으로는 혹시나 한 6만 원대 이상에서 뭐 지점 고점 때 6만 3천 원대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네. 다시 떨어지게 되면 조정받을 때 또 사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아마 본실적 때 발표 때 이번에 지금 주주가치 환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뭐 계획된 게 한 2년 전에 발표됐던 부분들이 계획된 게 한 뭐 9조 정도까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쪽이 뭐 특별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본실적 발표 때 체크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가전 쪽도 괜찮았고 네. 또 이제 휴대폰 사업부도 괜찮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오후에 나올 LG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함께 공존을 할 텐데 네. LG전자가 사실 그간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추세적으로도 봐도 조금 더 센 모습이기도 하고 LG전자에 대한 포인트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LG전자는 뭐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제가 처음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이 LG전자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그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특히 LG전자에 관련돼서 이제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은 그때도 강조드렸지만 VS 사업부, 즉 어떤 전장 사업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내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만큼 턴어라운드 기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 딱 하나는 그래도 LG전자는 지금 연간 실적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4분기 항상 삐끗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4분기의 실적 흐름들이 약간 좀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부 안 좋으면은 한꺼번에 4분기에 많이 떨고 그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LG전자 혹시 한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부분까지 먼저 빠르게 들어간다. 이번 실적 발표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살짝 정리했다가 다시 좀 흔들릴 때 또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다 잘해요. 네. 다 잘하는데 그 스마트폰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어하니까 네.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만 안 하면 되겠다. 스마트폰을 네, 스마트폰을 열심히 할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TV를 보더라도 저기 그 LG 폰에 대한 저기 그 CF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저만 그래서 좀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실적이 좀 그렇죠. 그만큼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LG전자는 아마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폰 팩터가 변하기 시작하는 쪽에서 롤러블이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TV도 롤러블로 바뀌고 하는 쪽에 1억짜리 예, 어떤 1억이요? 네. 마이크로 LED TV는 30억이랍니다. 그래요? 네. 그거에 비해서 싸네요. 그러네요. 자그마네요. 사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